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라이노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간로얄입니다. 자, 일단은 1800점대고요. 무료 상자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대포 3개, 해골병사 5개고요. 좋습니다. 네, 58골드, 대포 2개, 박격포 6장.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까볼게요. 지금 열기. 자, 골드 64개, 호그라이더. 네, 감전마법입니다. 그 다음에 실버상자 57골드, 인페르노, 박격포 7장. 자, 그리고 58골드, 박격포 7장. 오, 마법사 한장. 마지막으로 골드상자. 네, 203골드고요 박격포 2장, 감전마법 8장, 고블린 14장, 네, 해골 무덤 2장이네요. 자, 그러면 바로 오, 머스킷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요. 좋습니다. 더 강해진 머스킷.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잠깐만요. 뭐 파는 거 있나? 머스킷을 파네. 한 장 사야지. 네,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일단 초반에 상대는 방어 먼저 했는데요. 나쁘지 않죠? 화살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바로 밀어갑니다. 이거 못 막죠? 자, 한 군데 뚫렸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방어를 고칩니다. 상대가 저보다 엘릭서 저 정제수가 있어서 저보다 엘릭서나 뭐 이런 데선 더 유리하니까 프린스는 뭐 안되죠. 네, 프린스로 뭔가 하려는 생각은 버려야죠. 네, 그냥 막다 끝났네요. 네,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답답했겠는데요. 네,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겼습니다. 네, RNA 6에서도 네, 충분히 잘 싸우고 있고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을 수 없는 한자가 잔뜩 있는 상대방이었고요. 요거는 초반 방어적으로 봐도 되죠. 다들 뇌전탑을 많이들 쓰네요.
어 피했어. 기가 막히네요. 방금 건 이득이죠. 내가 아픈데 어쩔 수 없어요. 피했어. 훌륭해. 자, 근데 막는 건 지금 제가 되게 잘 막고 있는데 그 이상이 없습니다. 상대 홀드 8이라서 홀랩도 아 이거다. 아 오른쪽으로 너무 티나게 들어간다. 이겼죠? 네 마지막까지 수비에 집중한 것이 승리의 요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다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대는 어떤 상대일까요? 발키리. 발키리는 타워로 막으면 되지 않을까? 아 이럴 필요 없었는데 약간 바보같은 선택을 했네요. 아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방금 아까의 실수가 너무 컸어. 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아까 실패가 너무 컸어요. 너무 아깝네요. 이길 수 있었는데 상대방이 엘릭서에서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상대가 좋아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공방에서 저쪽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당연해요. 제가 이거를 못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건데 정말로 못 막습니다. 자, 놀이
올릴 수 있는 건 한 번의 반격 이 정도거든요. 상대의 방어 능력이 더 뛰어나네요. 요거는 좀 당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공격은 에너지를 모아서 이 덱이 뭐냐면 공격은 에너지를 모아서 발키리, 베이비 드래곤, 그리고 자이언트 스켈레톤으로 밀고 들어오고 나머지로는 방어만 하는 그런 덱이거든요. 저 덱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저한테 베이비 드래곤이 있다면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있네요. 자, 일단 베이비 드래곤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박격포. 네, 박격포를 넣고 그 다음에 뇌전탑을 넣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에고를 넣고 네, 발키리를 넣고 그리고 엘릭서 정제소를 넣고 그 다음에 뭐였죠?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뭐지? 내가 뭐가 모자라지? 화살을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감전마법을 썼던 것 같죠? 네,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 덱인데 이 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전마법 업글은 너무 비싸. 자, 박격포부터 잘하면 레벨업 하겠는데 발키리도 눌러주고요. 오, 자 많이 왔어요. 요거 누르면 업그레이드 할 것 같아요. 레벨업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레벨업해서 나쁠 건 없죠. 그죠? 요까지 해버리자. 아, 레벨업 못했네. 자, 한번 이 새로운 덱으로 한번 싸워볼게요. 자, 일단 상대는 뇌전탑으로 수비를 했었고 이런 이건 당했는데요?
와, 이거 이 덱을 이 덱에 내가 왜 졌지? 이 덱에 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랑 안 맞는 덱인 것 같은데? 와, 덱을 바꾸니까 저항도 못하고 그냥 안되네요. 네, 저항조차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덱을 바꾸니까 안될 것 같아요. 이 덱은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기존 덱으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덱 갈게요. 자, 일단 수비부터. 이건 상당히 이득이네요. 네, 방금의 공방은 꽤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조금? 약간? 그렇게 큰 이득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살짝 뒤에다가 배치하면 고블린 통을 쉽게 막을 수가 있어서요. 네. 그래서 고블린 통은 잘 안 쓰는 게 원래 맞는 건데. 마법사가 닿을 줄 알았나 봅니다. 아, 눈밑에다가 타이밍이 살짝 늦었어요. 이거 못 막아. 못 막아야.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드 상자 손에 넣었고요. 오늘 이번 편 길어질 것 같습니다. 쉽게 끝나는 경기가 없어요. 네, 이건 초반에 고블린 오두막으로 인사를 해주고요.
남았죠? 우리가 손해를 좀 보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울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 뭐 한 거야? 못 이겨요. 아, 아깝다. 이길 수 있었는데. 저 덱도 좋아 보인다. 공중을 거의 무시하긴 했지만 방금 덱도 좋아 보이네요. 방금 덱은 아 거울을 이용했었구나. 그래서 변칙적이었구나. 자 갑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런 아처 같은 거는 이제 막을 필요가 없죠. 하. 화살 한 방에 그냥 다 끝나버릴 그런 거였네요. 상대가 벌룬을 쓰죠. 약간 타이밍이 아쉬웠네요. 상대와 화살이 너무 잘 나온다.
상대의 공격과 방어가 거의 완벽해요. 반론이 있고 없고가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반론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 고블린 호드. 자, 고블린 호드가 아니라 미니언 호드. 공중덱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상대가 공중덱이었기 때문에. 자, 자, 초반 찌르기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번 어떻게 나오려나? 차근차근 하면 돼. 이길 수 있어요. 무조건 차근차근. 마법사가 참 무섭네요. 자, 정신이 없어요, 저도. 자, 그래도 제가 이긴 것 같죠? 아,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와, 주고받는 게 너무, 너무 대단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실버 상자는 다 얻었습니다. 실버 상자는 다 얻었으니까 크라운 상자를 얻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상대가 굿럭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저도 굿럭. 화살 썼기 때문에 두 번 화살은 없어요. 그럼 이게 아프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많이 아팠죠. 자, 이제 방어로 고치고요. 와우. 상대방의 화살을 쏘는 걸 보고서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힘들었겠죠. 자, 호구까지 불필요하게 희생됐고요. 자, 이건 깨졌어요. 깨질 수밖에 없죠. 많이 때렸습니다. 이제 방어를 고칠 때입니다. 상대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와, 저러고 방어를 한다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를 겁쟁이라고 부르고 싶겠지만. 아, 화살 너무 빨리. 아, 화살 나올 건데. 너무 뒤쪽이었어. 방심하지 말고 폭탄 타워 하나 더. 절대 방어로 지키는 거야. 가만히 접근을 못하게. 자, 라이너에 이기기 위한 방법. 버텨서 이기는 겁니다. 버티고 또 버텨서 끝내 이기면 되는 겁니다. 우주방어. 자, 여기서는 일단 폭탄병으로 가볍게 간을 좀 보고요. 상대가 건물을 만드네요. 저도 만들어요. 상대가 좀 급했나봐요. 파이어볼이 나왔습니다. 폭탄타워가 이게 좋거든요. 물량 막을 땐 또 이만한 게 없죠. 자, 지금 타워 때리기 대결에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다 주면 상대를 조금씩 압박할 수 있어요. 화살. 숨겨놨던 마법사를 꺼낸 건 보니까 급하긴 급했는데. 때리면 끝! 그리고 수비.
시작되는 순간. 분노라니 웬 말인가? 나에게는 수비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방어태세의 승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침착한 방어태세. 좋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시작부터 이거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막아야 되고요. 많이 당했어요. 상대가 레벨이 좀 높아요. 8렙 대 6렙의 대결. 레벨이 두 개나 차이가 나서 파이어볼도 되게 아프고요. 저는 막을 수가 있는데 상대는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아 맞겠네요. 머스킷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는 저의 큰 실수네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상대도 놀랬어요. 말도 안 돼! 아깝다. 근데 상대 레벨이 너무 높았어요, 이거는. 아깝다. 제가 7렙이라도 됐으면 어떻게 좀 비벼볼 텐데. 네.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상대가 8렙이라. 보셨고
자 이제 우리들 무조건 방어하는 수순으로. 어차피 후반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방어로 꽂히고. 네, 이겼네요. 네, 두 개를 부수고 승리했습니다. 유후. 오, 끝났네요. 아, 그렇습니다. 1800점대에서의 공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기서 넘어서 1900점대로 가고 2000점대로 가면 로얄 아레나로 가게 됩니다. 자, 1854점이고요. 크라운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196골드, 보석 2개, 박격포 4장, 임패 2장, 창고블린 19장. 와, 페카! 야, 페카 나왔네. 오, 굿. 페카가 나왔어요. 대박입니다. 네. 오호, 페카입니다. 와, HP 2600에 피해량 450. 한 대 때리면 450이야. 네, 뭐 쓸데없는 친구긴 하지만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7코짜리고요. 네, 페카, 영혼카드 페카가 나왔네요. 네, 제가 원하는 카드는 아니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